지금은 바야흐로 철쭉과 목련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철쭉이 너무나 이쁘게 잘 펴져 있고요. 이 목단은 지금 저희가 전체 5,000원 세일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품종이든지 5,000원 할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조팝나무 같은 경우는 4+1에 모시고 있고요. 아까 큰 사이즈는 5+1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조팝나무 사시는 김에 시리즈 한 번에 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JB이관센터 해피트리 이경 과장입니다. 이제 꽃도 볼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4월의 마지막 영상을 한번 찍어봐가지고 JB이관센터에 있는 현재 모습, 그리고 품목들이 어떤 게 입고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또 침대에 누워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 바퀴 싹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설명보다는요,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최대한 많은 품종들을 어떤 거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풀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라고 하는 그라스인데요. 아주 큰 그라스거든요. 한 2m까지도 치솟는 그런 그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억새 중에서 작은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해서 마치 팜파스 그 이상으로 자라는 억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들도 너무 좋고요.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식물을 심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뒤를 보시면은 국수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황금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이니 와인 골드고, 뒤로 보시면은 이 와인색 이파리 가지고 있는 게 타이니 와인이죠. 근데 지금 꽃대를 거의 다 물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펴가지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 그리고 타이니 와인은 바로 이런 모습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죠. 이파리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식물이라고 보고요. 한 주만 심어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원에 약간 흐드러지듯이 이렇게 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싶으시면은 국수나무 심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영상이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대박 쳤던 품종, 바로 더블플레이 조팝인데요. 벌써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아티스트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입도 보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옆에 블루카주도 벌써 꽃을 이렇게 달고 있죠. 큼직하게 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빅뱅 색깔 미쳤습니다. 초록색부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으로 올라오는데 정말로 이쁘죠. 뒤로 가시면은 이 레드라는 품종도 잎사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조금 더 빨간색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골드, 완전 황금빛의 조팝 골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두지입니다. 완전 빨간색이 촘촘히 올라와져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홍가시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조팝이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로디테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워낙 성장력이 좋다 보니까 아프로디테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보시면은 PW 목수육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수육을 한번 전지를 싹 했어요. 해가지고 이 정도 모습인데, 리틀 킥파이어부터 시작해서 라임라이트 프라임, 그리고 파이어라이트, 타이퀵 파이어팩 등등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목수국 PW 7종을 사시면은 한 종을 무료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아나벨 수국입니다. 핑크 아나벨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핑크 아나벨 뿐만 아니라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스트롱 아나벨, 라임 리키, 그리고 루비 아나벨, 스위트 아나벨까지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는 그 블루 디딜리가 이렇게 잎을 잘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름에 파란 꽃을 볼 수 있고요. 블루 디딜리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파란색 꽃이 귀하시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블루 디딜리 하시면 될 것 같고, SBS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묘목은 SBS 묘목 전국 어디 가나 이 정도 규격은 없을 겁니다. 약 40에서 50cm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은청색이 잘 나오고 있죠. SBS 같은 경우는 이 은청 가뭄비 시리즈 중에서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성장력이 굉장히 빠르다. 다른 에디스나 펫 알버트, 후프시 많은 품종들이 있지만은 SBS 베이비 블루만큼 잘 자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하실 분들은 그런 은청 가뭄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발돌이가 꽃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에를 가득 차게 될 거고요. 벚꽃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고요. 지금은 바야흐로 철쭉과 목련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철쭉이 너무나 이쁘게 잘 펴져 있고요.
아, 이거는 대왕철쭉입니다. 제가 소량만 들고 온 거고, 이렇게 목단이 피고 있는데, 이야, 목단 엄청납니다. 정말로 이쁘고요. 마치 동양화에서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목단은 지금 저희가 전체 5,000원 세일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품종이든지 5,000원 할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건 약간 핑크색으로 나네요. 너무 이쁩니다. 겹 중에도 겹이라서 이런 목단 하나 잘 길러놓으면 열나무 안 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왼쪽 보시면은 5월이 다가오니까 라일락, 드디어 라일락이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직전인데요. 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이미 개화를 했어요. 지금은 향기가 안 나겠지만 이 라일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이비가 센터에서 들고 있는 라일락은 하이브리드 라일락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개화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타, 비비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포스타 이렇게 품종마다 다양한 색깔을 띄고 있는데요. 뿌리가 미쳤습니다. 아우 난리 났네요. 블루 마우스이었습니다. 파란 생지 기라는 건데 정말로 작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꽃도 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로브 위너스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치테스 레이브부터 산수국 종류, 빅밴드, 블랙베리 파이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왼쪽 보시면은 시카머스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꽃대를 다 물어가지고요. 곧 있으면은 꽃을 엄청나게 개화를 할 거고요. 이렇게 대형품 제품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라일락 팅커벨이고요. 분홍색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미스김 라일락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약 조금 남아있고, 여기 보시면은 PW 이번에 P13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핑크 아나벨의 P13 버전입니다. 국내 최초고요. 핑크 아나벨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여기 아나벨 P13짜리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꽃잔디 이런 것들도 들어왔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덩쿨 식물인 클레마티스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등수국이죠. 등수국도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침엽수 라인이고요. 왼쪽에 또 미스 캐나다. 이야, 이거는 뭐 개화량이 압도적인데요. 아까 그 라일락들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꽃송이가 이렇게도 큽니다. 그리고 라일락 중에서도 향기가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마치 이 색깔처럼 약간 풍선껌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조팝나무 아까 보여드렸던 거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P13짜리로도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P13짜리로도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팝나무 같은 경우는 4+1 에 모시고 있고요. 아까 큰 사이즈는 5+1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조팝나무 사시는 김에 시리즈 한 번에 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아스틸베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상품을 파냐 안 파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잘 나오고 있고요. 핑크색부터 시작해서 조금 진한 색, 그리고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포스타와 함께 이 아스티베를 그늘 정원에 심어 놓으면 아주 완벽할 거라고 보고요. 포스타 올해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는 하우스라서 빨리 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포스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월동을 잘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은천 가문비 묘목들도 있고요. 여기 덩쿨 시리즈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인동초 모음이죠. 인동 같은 경우는 꽃도 굉장히 많지만은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 벽면 녹화하는데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보고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능소화도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이 강한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강한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이 강한 품종들도 있고요. 아틀란티스 세덤 바위 틈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거라고 보고요. 첼시 플라워쇼에서 우승한 그런 친구죠. 오,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올해 보이시나요? 이 색감 미쳤습니다. 이거는 핑크 마블이라는 친구고요. 홍가시 중에서도 이렇게 입이 무늬가 들어가고요. 끝이 이렇게 자색인데 빨간색인데 약간 핑크빛이 오묘하게 섞여져 있죠. 홍가시 중에서도 이렇게 핑크 마블 엄청나게 이쁜 품종들도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입니다. 한 6월부터면은 개화를 시작할 건데 이제 꽃눈을 점점 만들어 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벨 수국들 종류대로 볼 수 있고, 왼쪽 끝에는 떡갈잎 수국 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라클입니다. 말채나무 미라클인데요. 말채나무 중에서 이제 입에 무늬가 들어가고 입에서 색깔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드니까요. 사실상 겨울에도 빨간 가지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이런 색깔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식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카
개화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3컬러로 이번에 들어왔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다복하게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잡초 걱정. 높이가 이 정도까지는 자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위에가 풍성하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이거를 쭉 깔아놔서 길러놓으면은 말 그대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씨앗들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잡초가 현저히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목수구 가든라이트 시리즈고 뒤에는 뿌띠 시리즈, 뿌띠 시리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라이트, 가든 뭐 그린라이트, 화이트라이트, 핑크라이트, 레몬라이트, 그리고 엑스스몰라이트까지 잘 살고 있고요. 아이고 등나무, 벌써 이파리가 무성해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이파리를 보면 저는 공원에 있는 퍼글러가 생각납니다. 위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 나무들, 등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이 곧 있으면 이제 바로 개화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등나무 자체가 꽃을 피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저희는 이런 외국에 있는 좋은 품종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세상에 없는 그런 등나무들을 유일하게 피워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랙 드래곤이고요. 뒤에 안개나무도 엄청 이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우, 자색이 너무 이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 뒷면이 약간 빛에 비쳐갖고 자색이랑 빨간색이랑 약간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는 골든 스프릿. 이야 좋습니다. 이런 떡갈잎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3+1, 2+1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떡갈잎 수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틀레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틀레아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스위트하트, 릴라, 퍼플, 핑크, 루비, 화이트까지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막 개화를 많이 할 텐데요. 이 나비나무죠. 여기에 나비가 꽉 차고 색깔도 정말로 다양하게 잘 나올 예정이고요. 부틀레아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수나무들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퍼플 호라이즌이죠. 직립성으로 잘 자라는 그런 국수나무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도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매직볼이 드디어 순 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국수나무 중에서도 저희 나무아빠님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국수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얘 나중에 커질 건데요. 주황빛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마치 가을에 단풍을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국수나무입니다. 자, 말발돌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노우벨 고강나무들도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데 고강나무도 이제 꽃이 필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벌써 한 100개 정도는 됩니다. 여기서 전부 다 겹 고강이 핀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라벨이 이렇게 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라일락 팔라빈이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 가까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꽃이 이렇게 있네. 향기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면은 굉장히 독특한 조경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잎이 정말로 강렬한 신품종 자작나무 골든 오벨리스크입니다. 자작나무인데 황금색 잎? 너무나 좋죠? 저 같으면은 이거 키워서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가져가신 분들이 최초의 시도라고 볼 것 같고요. 흰 수피를 가졌는데 단풍 드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잎의 색깔이라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파이델리 운용 자작입니다. 벌써 꼬여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멋대로입니다. 성격이 꼬인 건지 뭔지 이렇게 운용 자작들도 들어왔고요. 뒤에 제큐모티 숲입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한 저 정도에서 3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 제큐모티 도렘보스는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잘 자라고요. 벗기면 벗길수록 흰색 숲이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뒤에 안개나무 대품 이번에 C5짜리가 들어왔는데 릴라 라는 품종입니다. 오우, 아주 잘 들어왔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골든 레이디도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불두화가 드디어 이렇게 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개화량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경복궁에서 핀 거를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부처님 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불두화입니다. 네, 여기가 은천 가뭄비 존입니다. 여기 보면 에디스 있고요. 이젤리 파스티지아타 이렇게 순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나 이쁘죠? 약간 축 늘어지는 형태인 후프시 또 순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 이렇게 날 경우가 있어요.
이 은청 색깔과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순이 빨갛게 올라올 때도 있다는 점. SBS C5고요. 밑에 보면은 C2 사이즈, 그리고 이게 C1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은청 가뭄비도 전국 최고의 퀄리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이렇게 JB가든 센터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너무 많은 품종이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만 일단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 뒤에 있는 것들은 자엽 안개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목대로 만들어놨죠. 굵기가 4에서 5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잘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 아스트립에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뒤에 저희 레츠댄스 시리즈 P13짜리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꽃이 이미 폈네요. 이게 하우스니까 굉장히 빨리 피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라즈베리 레모네이드. 이제 수국의 계절이 왔고요.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비가든 센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물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쇼핑도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서비스도 왕창 챙겨가시고, 이벤트도 꼭 잊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리뷰 영상이었고요. 제비가든 센터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레츠댄스 시리즈 곧 나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경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